언제나 늙은 가슴을 뛰게 하는 시베리아. 그곳을 가려고 3년을 준비하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되다가 금년에 결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6월 17일에 거행된 한국사진선협회에 초대되어 10주년 기념식을 영상으로 기록할 때 사하로 향할 마음을 굳히기로 한 것이다. 8월 초닷새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7명으로 구성된 우리 탐사대는 교육장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인천공항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져가자니 진포따리가 만만치 않아 드디어 중량 초과로 과태료까지 물었다. 밤 열차는 타보았지만 출발지에서 밤 비행기를 타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조그마한 야쿠티아 비행기는 밤 10시경에 인천을 출발하여 새벽 3시 가까이 사하공항 수도 야쿠티아 공항에 도착하였다. 밤 3시에도 어둡지 않다. 아, 이것이 백야로구나. 책에서만 보던 하얀 밤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느려터진 입국 수속을 마치고 마중 나온 차로 극동 연방대학교 기숙사로 안내되었다. 깨끗한 학생들의 기숙사는 마침 방학이라 조용하였고 우리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사 프로젝트를 수집하고 이끌어가는 강덕수 교수의 시베리아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함축적인 설명을 들었다. 러시아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어지간한 곳은 다 있는 전승기념탑이다. 러시아는 반인도적인 나치스와 파시스트를 굴복시킨 자랑스러운 국가임을 세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광장에서는 레닌이 서서 아직도 연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이라 격렬한 자동차 경주가 이곳저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열린다고 합니다. 안샤샤는 부모님들과 함께 따시켄트에서 1998년에 이주한 고려인이다. 사하공항국은 전통적인 목축국이므로 땅은 넓으나 농사에는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 안샤샤는 전문 소채 농장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경영하여 경지가 9만 평에 이르게 되고 수도 야쿠츠크에 큰 시장을 확보하여 전량 공급하는 기업농으로 성장하였다. 안샤샤는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대접하였다. 양고기 고치구이를 마당 한편에 준비된 야외 화덕에서 3명의 어른들이 연기를 풍기며 맛있는 양고기를 굽고 있어 손님들을 융숭이 대접하려는 우리 전통 정신을 엿보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원래 그 우수리 근데 우수리에 우수리스크인데 우수리스 다시켄 같이 예 근데 우수리스크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는 평양 한국에서 함경도 그거 우리가 말 아예 하지. 아 몰라요. 우수리 들어온 거 그만 하지. 37년 돈. 그러다가 거기서 사다가서 여기를 친척이 있어서 야들이 여기 찾아오고. 아 야쿠츠크에 삼촌이. 야쿠츠야. 야쿠츠 민족 여자에게 처박았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기랑 필요하고 큰일하면 이래까 우리 안산에 또 백개따이라는 데서 다시켄트라는 데서 모두 살기 바빠서 안산 가서 일한단 말이야. 모지 사림 많이 거기 그렇게 많단 말이야. 우리 안사림들이 안산. 그다음에 인천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리 안산 갔지. 샤샤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길고 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사하로 이주한 이야기, 한국을 방문한 이야기,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한 모습, 한국의 선진된 농사 방법 등을 이야기하는 동안 며느님은 잔치상을 벌렸다. 이래 써서 어떤 곳을 어떻게 한다 그래 그래 금지에 찾아갔어. 아 조선을 가니까 돼. 집에 앉아 있는 사람 아 없어. 이름은 안사샤입니다. 아, 처음으로 여기 살았던 집이요. 이게 우리 농장. 이거요? 30입니다. 또 보이? 이거 아이 좀 좋겠다.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이사 와서
농사질 한단 말이야. 그 농사를 해도 저기 반갑지. 이런 날에 와서 농사도 그렇게 아예 한 일 와서 이제 농사질 할까? 땅 뽑으신도 아직 이래 두고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어머니는 하룻밤 자고 가기를 권한다. 그러고 싶었으나 빡빡하게 짜인 우리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여기서 안시하셔와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해야 했다. 밤늦게 레나강을 다시 건너 기숙사로 돌아오니 하얀 밤 11시이다.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들러 보드카를 포함하여 음료와 음식 재료를 준비하여 왔다. 야쿠츠크시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LG센터는 9층짜리 아름다운 건물로 영구 얼음 층 위에 떠있는 건물이다. 1층은 한국 음식점이 있으며 오랜만에 소주를 곁들인 만찬을 즐기며 지친 몸을 풀었다. 끝없이 펼쳐져 하늘과 맞닿은 초원, 유목민이었던 상고사, 1만 년 후에 그 후손인 나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으나 말 타고 달리던 그 옛날 선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유목민의 피는 지우거나 감출 수 없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섬 사람들과 그 주부들이 아무리 영악하게 역사를 바꾸고 한족들이 강조한 술적을 써도 배달결의 역사를 도둑질하여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레나강을 다시 넘기 위하여 도선장에 닿았다. 바지선이 방금 떠나 두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한적한 도선장 위에 이런 경우를 맞는 도성객을 위하여 아르메니안 카페가 기다리고 있다. 허전한 판잣집 안에 따뜻한 아줌마가 커피를 대접한다. 우리의 바지선은 드디어 출발을 한다. 레나는 강이란 뜻이다. 레나강이라고 칭하면 잘못된 것으로 외국인들은 레나강으로 칭한다. 레나강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긴 강이며 그 길이가 4,400km, 강폭은 좁은 곳이 2km에서 넓은 곳은 17km에 달하며 그 유역이 242만 평방킬로미터로 남북한 면적의 10배가 넘는다. 레나강을 건너가며 노인들은 춤추며 노래하고 흥겨워하였다. 샤샤는 30살 먹은 야쿠티아 총각으로 야쿠티아인들은 30살에도 장가를 안 들면 비정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는 마야 학교를 나와 페테르부르크 대학을 졸업한 수재로서 야심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청년이다. 강독수 교수의 특별청으로 이번 여행의 책임을 지고 안내하고 있다. 특이한 지역을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레나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지선을 타고 레나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계곡으로 이루어져 지하 영구 동토가 노출된 지역으로 만년설로 뒤덮인 이 계곡에는 고대 얼음이 녹아서 흘러나오는 약수도 있다. 영구 동토는 곤으로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특히 학생들의 처음 학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노촌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약수를 마시며 여름에도 녹지 않은 얼음 계곡에서 빙하 시대를 느껴보았다. 펼쳐지는 침엽수 산림지대인 타이가 지대에 들어왔다. 평원을 흐르는 기이한 폭포를 보러 온 것이다. 콸콸 소리를 내어 흐르는 폭포라 하여 이름이 콸콸콸 폭포이고 수포의 바다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소리를 내는 폭포이다. 폭포 옆 숲속에는 선앙당이 있어 우리는 차에서 내려 무사한 여행을 빌며 도움과 돌로 지성을 올렸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구 최북단에 건설된 철도 우라지보스토크에서 사회의 수도인 야쿠티아로 건설된 시베리아 철도의 지류이다. 딱 집어서 프레임을 집어서 이렇게 놓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레나강 도선장에 도착하였고 강 위에 비친 초승달 그림자를 타고 레나강을 건너 야쿠츠크로 돌아왔다. 강덕수 교수가 22년간 한국과 사화관계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사한국어 학교는 이제 사최고의 공립학교로 성장하였다. 그 학교 현장에서 교수님의 남다른 생각을 들어보니 새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되었다. 교수님 같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촘촘히 구문을 치고 당겨 대한민국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세계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학교 건물은 작지만 이 여기서 이 리피테이션 평판은 사람으로서 최고입니다. 22년 전에 이 학교를 세우는데 관여할 때 제 일이 22년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고 또 사학공학이 이렇게 발전하려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사한국학교가 이렇게 사학공학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학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 학생들이 미래가 어떠한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22년간 엄청난 발전을 했고 또 그 졸업생들이 굉장히 한국과 사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개인의 뭐 노력뿐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던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그 한국과 사한국 학교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걸 있고요. 보내주시는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 Планы наши, конечно, мы хотим очень, чтобы нам построили новую школу. Мы этого ждем, надеемся на это. Ну,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конечно,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и дет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оже посещали.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가 교장 선생님은 학교 현황을 설명하였고 오늘이 올가 교장 선생님이 교사로 취임한 지 35회가 되는 해라 하여 모두가 박수로 축하하였다. 사한국어 학교를 하직하고 바로 사고려인 연합회로 향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근면하고 자부심 높기로 이름난 고려인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안산에서 오셨어. 안산. 안산에서 온. 어서 오십시오. 지혜는 общины, членов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Юн Адон, учитель Мэша Хокура Хакада, Хангуле Вахайдзо, Кэмка Курайю Курэнгю Ильдэрэнгу, Нэмо Хэми, Нэмо Хэми, Яхадэ Мангэсу. 연세가 가장 높은 분은 2차 대전에 참전한 영웅이시며 102세의 노인이 환영사를 하셨고 오페라 가수인 그분의 손녀가 즉석에서 아리랑을 불러 모두를 감동시켰다. 그들은 조선 사람을 그것도 노인 방문단을 이국 하늘 밑에서 만난다는 것만으로 즐거워하였다. 고이 간직하였던 한복들을 맵쉽게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어떤 분은 양복 바지에 저고리만 받쳐입거나 웃음을 자아내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소개를 마치고 환담을 하였다. 사
하늘 아래서 아리랑 여운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떠나야 했다. 위스콘신다 마연나 부작다만 바락산 물줄도 좋은 우하나 모연의 대변이 해근 나지막한 구릉지에 수평으로 굴을 뚫어 형성된 영구 동토층 공간을 영하 15도가 유지되도록 하여 야쿠타 민족설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얼음 조각품으로 장식한 동토의 왕국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사하의 차별된 관광 코스로 손색이 없다. 동토의 왕국 산등성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 중인 초원이 있고 타이가 산림지역이 한눈에 내렸다 보이며 양떼들이 노는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진다. 오노스라 곡솔라 모든 풍경나 놀라우다 타야냐 우란 길게 어두운 480만 년 전부터 4천 년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만무수는 사해에서 냉동된 생체가 부식되지 않은 채 발견되어 비상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기서 꺼낸 겁니다. 지금 만무수 그 창자에서 꺼낸 겁니다. 이제 이 그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석하니까 이제 이런 풀들이 이 그 당시 여기서 자라고 있어. 북동 아시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큰 그 포유 동물들이 여기 살았다는 얘기죠. 포유 동물들. 이런 만무수 이런 것들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초원지대였다는 거죠. 여기서 추출된 DNA로 한국 과학진과 극동 연방대학 팀이 협력하여 만무수 복원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에벤끼, 에벤. 박물관에는 향토사관도 같이 있어 에벤끼와 에벤족의 선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샤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무당이라 칭하고 유럽인들은 야쿠토어를 차용하여 샤만이라 하는데 샤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지역들이 지금 이제 쭉 레나 강을 따라서 쭉 이제 이게 위에서부터 시베리아 굉장히 높은 지역 이게 지금 이게 청동기가 이거 저 유물이 이제 발굴되는 것이죠. 후견석기처럼서 이제 이게 이제 문화가 시베리아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오늘 밤 짐을 꾸려 공항으로 나가야 한다. 인근 백화점에 들러 작은 선물을 샀다. 러시아의 전통 목각 인형 마트리오시카는 마고 할매를 기원으로 한 인형으로 의원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를 상징하는 인형이 우리의 선조 이야기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조금 비싸기는 하나 마고 30할매를 생각하며 손자들에게 줄 마트리오시카를 하나 샀다. 드넓은 유라시아 초원 전체에 마고와 당근의 흔적이 펼쳐져 있으며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공식 문건에도 등재되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백화점 출구에서 젊은이가 기타를 치며 노래한다. 우리도 함께 어울려 흥을 돋구며 사에서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동안 수고해준 샤샤와 레라에게 작은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라라고 합니다. 지금 북동연방대학교 한국어과 4학년 학생이에요. 예, 저는 야쿠트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한국어와 야쿠트 말은 비슷한 점은 먼저 문법이고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단어가 비슷하게 그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저기 그 저한테 특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뭐 아주 옛날에 뭐 알았던 아니면 만났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척 아니면 아주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어제 아주 오래 알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을 때 아주 편했어요.